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어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딥톡 송영길의 심층대화 제 7회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철 대표와의 그 토론을 보면서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뭐 수많은 레가시 미디어나 일반 유튜브들이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최강철의 대담이 가장 내용이 있고 심층 깊이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해준 분들이 많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KPEC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라는 이름의 KPEC이 우리 민주 참여 포럼인데요. 한 8년 전에 우리 최강철 대표가 중심으로 한 천여 명의 회원들이 조직되고 한 30여 명의 이사들이 매년 $2,000씩 자기 돈을 내가면서 어디 정부나 다른 데 재정을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공공 외교를 펼쳐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많은 재미 동포들의 단체들이 이름만 간판만 걸고 여기저기 정치 권력에 기웃거리면서 보조금을 받거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는 그러한 외교도 봅니다만 제가 쭉 우리 최강철 대표님과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때부터 대미 외교를 하면서 이분들은 정말 좀 차원이 다르구나.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비로 회비를 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하는 분들이라는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외교통일위원장 시절과 민주당 대표 시절 두 번 미국을 공식 방문해서 미국 많은 상하 양원 의원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우리 최강철 대표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래드 셔먼 의원을 비롯한 미 하원 중요 인물들 어렌지를 한 걸 보면서 참 이분의 네트워크가 튼튼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금 미 하원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약 50여 명이 지금 법안을 다시 제출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점증하는 한반도 군사 긴장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최강철 대표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국방, 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한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 또 스픽스의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KPEC도 좀 소개해드리고 또 미 의회의 움직임과 또 장차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감사합니다. KBS, MBC, JTBC 등을 비롯해서 모두가 대선, 미 대선을 주제로 지금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쭉 저도 봤는데 어떤 전문가보다 가장 심층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이해를 가진 분이 저는 최강철 대표라고 소개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3부에 걸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왜 우리가 미국 대선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응하고 분석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냐. 미리 선거 과정을 분석하면서 바로 11월 5일 날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가 대응태세를 갖춰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응 능력이 부족해서 걱정이 큰데 일단 먼저 우리 최근에 가장 심화되고 있는 남북 간의 긴장, 군사적 긴장 강화, 전쟁 걱정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그 언론이 보는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보고 나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Just recently, two blockbuster news stunned everyone. One is that North Korea blew up part of the roads on the North-South Korean border. The other is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carried out responsive firing to the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f we add the previous four major events, it can almost be determined tha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a very crucial turning point. The first thing is that South Korea allowed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o enter. Now on South Korean territory, there are already troops from 20 countries stationed. The larger ones include Brita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The smaller ones include Israel and Japan. South Korea is no longer simply South Korea. The second thing is that North Korea has changed its address for the entire country of South Korea and directly defines South Korea as an enemy nation. The third thing is that on October 9th, North Korea permanently closed the main railway and highway passa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mplemented strict blockade and control of the border. It even strengthened fortress facilities. The fourth thing is that on October 13th, the General Staff of the Korean People's Army issued instructions to the frontline troops to prepare for firing. With these six events combined, we can almost determine that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the most sensitive period since the 1950s. 마지막 보면 이 지금 한반도 상황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센서티브한, 예. 아주 민감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뭐 말해주고 있고, 저기 영상에서 나온 것 중에 시청자들 보셨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됐고 다른 이제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사우스코리아는 사우스코리아가 아니게 됐다, 예. 아,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과 경의선을 다 폭파시켜서 이제 블록케이드를 다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남북 교류를 강화시켜서 개성공단 만들고 동해선 경의선을 만드니까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땅굴로 남침하듯이 이제 철도와 도로를 깔아놔 가지고 이 간첩 같은 문재인 정부 이 세력들이, 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의 남침 통로를 확보해 줬다,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오히려 지금 북에서는 이 통로를 통해 오히려 미국과 이 한국의 영향력, 그 힘이 오히려 북을 침략하는 통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오히려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폭파시켜서 바리케이트로 만들고 다시 요새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도대체 보수 세력들은 뭘 보고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이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이제 북한이 헌법까지 개정해서 이 남한을 적대 국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더 이상 통일이란 말을 없애버리고 뭐 3대 통일 탑도 다 부셔버리고 민족 통일 뭐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제 아예 영토도 다 분리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맨날 문재인 정부 때 이 야당 세력, 소신, 신원식, 김용현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붕짜자 붕짜 이런 세력들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 정부를 상대하면서 주적이 누구냐,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 못하느냐, 국방부 장관한테 추궁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우리 보수 우익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주적의 개념을 북한이 아예 헌법으로 개정해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서로 간에 상호 민족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북한은 우리한테 이중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도 있지만 같은 한민족 한 핏줄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평화 통일을 국시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완전히 무슨 멸공 통일 같은 그런 북진 통일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냉전 시대, 한국전쟁 초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고, 네. 너무나 이제 오물풍선했다, 양쪽에 지금 풍선과 확성기 소리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고, 막 괴상한, 우리가 대북 확성기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막 이상한 괴기한 음성을 막 쏘아가지고 강화도 이런 접경적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군이 좀 파병된다는 것이 좀 확실시 돼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남북 간의 전쟁으로 불꽃이 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과정에서 우리 최황철 대표님께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참 걱정입니다. 지금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견에 파병에 대한 그런 논쟁이 한창인데요. 어제 오늘 가장 큰 뉴스인데 일단 이거를 그 논할 때 북한군이 직접 갔느냐 안 갔느냐 또 전투병이냐 공병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관점을 세우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중 패권 시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패권 또 러시아의 팽창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적어도 그 외교의 핵심은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더 팽창시키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히 이념 편향을 앞세운 대북정책 이건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윤석 특혜나 윤석열 정부가 펼쳐온 이념적인 대불 적대시 정책이 북한을 드디어 북중로 블락으로 물어비쳤다.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 총체적인 외교 실패로 시작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생겨난 게 아니라 미 하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의가 됐던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법안, 미 하원에 발의된 50명이 지지한 한반도 평화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제재할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북한이 주민들이 굶게 되고 정권이 위기가 생기고 붕괴 위험이 생길 때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 네. 그거는 북한이 갖고 있는 잉여 물자들을 수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게 바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고 미사일 기술이고 미사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핵과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재래식 포탄까지 수출된다고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 급기야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파병의 문제가 나오네. 인력까지. 네네. 이게 공병이든 전투병이든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거는 곧 지나친 북한에 대한 이 밀어붙이기가 북한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거로 밀고 간 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이런 의미에서 미 의회에서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이러한 이기나 자금 특히 그 핵과 미사일 기술의 이 방출을 막기 위해서도 네. 동결, 현 시점에서의 동결 그리고 네. 정확한 신고 네. 네. 나아가서 검증에 따른 이러한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건데 네. 그거를 위해서 한국전 종전을 선언하고 네. 평화조약을 맺겠다는 선제적인 선언을 네. 미 당국이 북한에다 해서 네. 평양과 워싱턴의 상시적인 소통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도 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건데 어떤 그런 중간에 급박한 상황들이 러시아 전쟁에서 벌어지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조로 조약이 강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그 북한이라는 사회가 네. 기름도 없고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한 400만 배럴 가지고 아마 1년을 버텨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이 리파이너리 오일, 그러니까 예. 이 정제유를 정제유가 그렇게 기름 한 번 없는 나라에서 석탄을 아무리 대체한다 하지만 사실. 네. 살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름이나 다른 거를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달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개성공단 같은 정상적인 그런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무역과 노동력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달러를 벌어가지고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상적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다 차단되니까. 이제 마약 같은 거라든지 어떤 위조화폐라든지 네.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뭐 암호화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미사일 부품이나 포탄 수출과 네. 마지막 가장 무서운 것은 핵 확산, 그렇습니다. 핵 무기성 핵 물질의 그런 확산까지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을 가능한 우리의 그 국제사회로 많이 끌어내서 국제사회 기준과 서로 갭이 있더라도 점점 줄여나가고 이렇게 접촉을 통한 변화를 하자는 것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었고 이게 보란테 오스트 폴리티카와 똑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끊어져서 결국 보수 세력들이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나는 그 브래드 셔먼 의원 제가 들어봤을 때 처음에는 이걸 극단적으로 반대하셨던 분이었다 그랬죠. 그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는 아마 오래전에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한반도 평화의 전도사가 되고 계시지만 하원 외교위원회의 28년 차로 미국의 하원에서 외교 최전문가로 꼽힙니다. 네.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대미 핵심 외교 과제가 뭐였냐면 개성공단이 그때 열렸잖아요. 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지정해달라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외교력과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어요. 아마 송 대표님도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거로 제가 좀 이따 듣고요. 그때 미 의회에서 강한 반대가 일어나죠. 미국은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불량국가, 테러국가, 악의 축,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은 그런 이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자체를 도왔거나 개성공단을 열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들은 퍼죽이고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 의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신분이 브래드 셔먼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또 거기에 개성공단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드는데 노력을 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예.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미 연방 하원원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대표발의,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개성공단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반대했던 좀 극우적인 분이었는데 이분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최강실 대표님이어서 아주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일 겁니다.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그런 전도사가 돼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서 로마서를 쓰고 이 유대 종족 종교였던 거를 이제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아마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예. 덜 봤습니다. 아, 개성공단 그 한번 웬디 커틀러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 개성공단 수석 대표가 그때 USTR 미 통상교섭본부의 탑 니고시에이터 대표 협상 대표가 웬디 커틀러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분이었는데 우리 쪽은 김현종, 김종훈 이 그 두 분이 주도를 했는데요. 제가 옆에 이제 임종석 그때 의원이었죠. 돌아가신 김재윤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함께 있는데 제가 한미 FTA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저 사진인데 제가 웬디 커틀러 탑 니고시에이터를 수석 대표를 불러다가 지금 개성공단 시계를 저 김기면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만든 그 개성공단을 만든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제가 전달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석 의원과 함께 웬디 커틀러 수석 대표를 하얏트 호텔로 모셔가지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면서 네. 왜 역외 가공 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아서 미국 시장에 수출될 수 있어야 예.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고 이 한미 FTA가 진보 세력이 주장한 대로 어떤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 한반도의 평화를 유도하는 한미 FTA가 돼야 된다. 예. 이게 설득을 해서 이 역외 가공 조항을 집어넣거든요. 뭐 조건부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제가 김종훈 대표나 김현종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또 같이 보조를 해줘서 예.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조항이었고요. 네. 아유, 큰일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2019년에 네.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막혀버렸잖아요.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박양자 사건이 일어나고 네. 또 그 아마 연평도 사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예 닫아버렸는데 네. 큰 실수인 것 같고요. 2019년에 사실 연방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 앤디 김 의원, 또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의 의장인 주디치 의원이 협력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 김기문 회장님 중소기업 중앙회 또 우리 개성공단 기업협회 개성공단을 운영했던 분들이 대표단들이 오셔서 같이 만났죠. 이 연방 하원에서 사실
미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걸 저희가 백업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빅터 차라고 지금 유명한 그 NSC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때 네. 부시정부 때. 예. 그때 제가 그 빅터 차를 만나러 NSC를 갔어요. 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개성공단 냄비를 갖다 줬어요. 네. 이게 북한 노동자들과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 자본이 만든 결합해서 만든 냄비니까 네. 이거 당신 사모님 갖다 주고 여기다 라면 좀 하나 끓여 먹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서로 무기를 만들고 포탄을 예. 만들고 적대해야 될 남과 북이 예. 서로 협력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배우고 이 생산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편익과 세계의 미국 시장,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나이스한 거냐. 네.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자. 아, 이렇게 제가 빅터 차를 설득한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아직도 빅터 차 보수 논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일촉즉발 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한 이 윤석열 정부가 그냥 그 젤렌스키처럼 지금 보조를 맞춰가지고 마치 조폭들 싸우는데 행동대장에 파이프 들고 제 앞에 서 있어 행동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 과연 트럼프 집권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충격이겠죠.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이 젤렌스키와 윤석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 그리고 이념과 가치 해결을 지향하면서 일정 부분은 자위대 파견을 용인한다든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물론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지상 과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의 외교 정책은 다자 협력주의로 가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나토와 같은 또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협력체들을 오커스라든가 쿼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한미일 협력인데 거의 군사 협력이잖아요. 이것이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 대한 반발을 갖고 오게 된 계기도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철저하게 양자주의로 가는 그런 다자주의체를 오히려 해체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북미 그 무역 협의체인 그 나프타도 해체하겠다. 나토도 비판하지요. 각 협의체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를 사실은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깨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걸 힘이 실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북한 파병을 당연시하면서 그런 비난만 하면 됐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병력이나 동참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앞서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의심을 사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용인할 것인가?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뭐 본인 개인적인 인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 또 막말의 문제가 있고 또 법적인 지금 여러 가지 기소의 문제들이 있지만은 지속적인 일관적인 메시지가 본인이 집권했을 때 당장 한두 달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겠다고 했고요. 또 중동에서의 전쟁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트럼프의 이미지와 달리 트럼프는 굉장한 반전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반전을 넘어서 전쟁의 아주 그을 증오하는 염전주의자로까지도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데 혹자는 이런 트럼프가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히 또 집권하고 나면 바꿔가지고 뭐 저 전쟁광 아니냐. 얼마 전에 그 현 윤석열 정부의 그 김태우 차장인가요? 네. 그 양반이 해리스가 집권했을 때 해리스의 외교안보팀이 실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가르쳐야 됐다고 하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말실수를 한번 했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또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전혀 지금 상황과 네.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네. 아 그렇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한 전쟁을 반대하는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집권했을 때는 굉장히 틀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다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네. 우리는 대한민국 퍼스트,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해리스나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변화, 파리협약에 대한 복귀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낙태 문제나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좀 다카 포럼에 예. 정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과 부모를 분리시키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한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저는 전폭 동의합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나 바이든 입장에. 그러나 가장 저희가 바이든과 카멜라에 대해서 좀 의구심 또 오바마까지 네. 했던 것은 왜 북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가, 남북 문제를. 그 끌려다니고 완전히 이렇게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네. 한미일 체제로 가서 제2의 냉전으로 가는가.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 오바마나 바이든은 친일적으로 가게 되고 지난번에 사실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게 된 것도 아베의 장난이 컸거든요. 존 볼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 대통령의 뒤를 줄줄 쫓아다녔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 있고 가장 큰 게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의 트럼프의 그런 역할.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큰데요. 일단 두 번째 영상을 한번 그 역사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을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사진을 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이게 이제 2019년 6월 30일인데요. 갑자기 김정은도 만나야지요. 저는 2018년도 대선 때 네. 우리 최 대표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 힐러리와 오바마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힐러리가 우세한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오바마가 1가로 봤던 이유가 아, 트럼프하고 트럼프랑 힐러리. 아니 몇 년도? 2018년도에. 아 네 네. 2016년? 18년 대선 전에 네. 이제 민주당 경선. 아 경선 때. 예, 당내 예, 경선 예, 때. 예, 예. 경선에서 오바마가 이겼잖아요. 네, 힐러리를 예. 당 경선에서. 예. 근데 그때 오바마가 The Audacity of the Hope, 과감한 희망이라는 책을 예. 제가 쫙 읽어봤는데 예. 될 것 같더라고. 예. 느낌이 있고 힐러리는 너무 순수성이 없이 그냥 예. 달코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2008년에. 그리고 특히 예. 오바마 그때 김정일을 직접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네. 아, 김정은이를 네. 그때는 김정일이었나? 김정은을.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 그랬어요. 2012년에 김정은이 들어왔었으니까 2008년이니까요. 예. 예. 그렇죠. 김정일일 겁니다. 예. 2008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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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힐러리가 뭐라고 비판했느냐? 네. 초선 의원이라 경험이 없어가지고 김정은이 직접 만나겠다는 걸 예. 집중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 나는 오바마가 직접 만나겠다는 거 상당히 공감을 받았는데 되고 나서는 바보처럼 하나도 일을 안 해보고 스트레틱 페이션스란 전략적인 내란 예. 이유로 북핵 문제를 방치한 바람에 북핵이 지금까지 악화되어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대표님 여기서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 초기에는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티븐 보지워즈라는 대북 특사를 아, 저도 만나봤습니다. 예, 예. 예 아실 건데 네. 노력했는데 네.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강한 저항 때문에 네. 그거를 이겨서는 모습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맞습니다. 핑계 삼아 그냥 네. 스트라테직 페이션트라는 전략적인 내라는 걸 머물고 말았고 그게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오면서 지금 민주당이 저런 부분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도 지난번인가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바이스 예. 프레지던트 부통령으로 예. 와서 DMZ에 가가지고 노스코리아하고 얼라이언스라고 발언한 바람에 언론의 질책을 받았잖아요. 예. 북한과 사우스코리아를 구분을 못할 정도의 예. 이 고민과 이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말 실수라 그러지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에 비해서 사실 공화당 정부는 오히려 한국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미국 대선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지도 좀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열 번째 사진. 이걸 보면서 지난번 제가 일부 토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퍼퓰러 보트,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칼리지 일렉토럴 칼리지라고 선거인단으로 일렉토럴 칼리지 이게 델리게이션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538명이 결정을 하는데 그 과반수인 270을 넘어야 이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상황 보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1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변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로 바뀐 이후에 미국의 변화에 대한 미국 정치의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에 지난 두 달 동안 이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10월 초부터 많은 것들이 시프트가 되기 시작해요. 네.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미국의 아주 커다란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헐린하고 밀튼이 또 마침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덮치면서 거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두 후보의 비교가 됐었고요. 그때 가지도 않았더만 해리스가 처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펀드레이징에 있으셔서 그러니까 거기가 큰 지금 하나의 그 지지율 떨어지는데 큰 문제가 됐고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원래 그 말씀하셨듯이 미국에는 그 선거인단을 결정하는데 그 베이스는 해리스 대통령이 226개를 차지하는 주들이 226개고 트럼프 대통령이 219개로 평가가 됐는데 지금 이 다음 표 혹시 있나요? 이 표가 좀 그레이 존이 있었는데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8월부터 그렇죠. 파란색이 이제 해리스가 빨간색이 트럼프인데 예. 10월 그러니까 초순부터 완전 이제 역전이 돼서 예, 10월 19일 더 힐에 따르면 확률이 이제 52대 48로 역전이 됐고요. 예. 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한 100몇십 개 그 모든 그 여론조사 자료들을 통합한 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파퓰러 보트 그러니까 전국 조사에서는 오늘 아침자로 1.2% 근데 경합주에서는 1.2%로 해리스가 앞서지만 경합주에서는 모든 7개 모든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면서 아까 같은 312개의 이런 추세로 간다면 312개의 선거인단 확보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는 것이 추세인데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 미셸 오바마 그 사모님 그리고 힐러리 모든 전 민주당 자원이 동원돼서 경합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는 모르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트럼프의 당선을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근데 저도 대선을 치러 보니까 예. 후보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바마가 인기가 있어서 아무리 예. 뛰어다닌다 그럴지라도 카멜라 해리스 본인이 이제 경쟁력과 콘텐츠가 입증이 잘 안 되니까 임팩트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웃는 건 좋은데 너무 웃음을 자주 웃었다 보니까 과연 저런 여성이었다가 저렇게 자주 웃는 사람이 예. 과연 시리어스 좀 심각한 문제를 더구나 지금 이 평화 시기가 아니라 하마스와 지금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했다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을 맞상대해서 과연 제압할 정도의 파워나 이런 이 내공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러닝메이트가 중요한데 러닝메이트 예. 선정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해리스가 팀 왈츠라고 자기하고 나이가 동갑인 1965년생 64년생입니다. 예, 64년생. 예. 예.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근데 예. 이분이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정했는데 나이도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예. 미네소타는 어차피 민주당 텃밭인데 예. 왜 거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펜실버니아가 가장 중요한데 펜실버니아 주지사가 마침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죠. 예, 조시 네. 샤피로라고. 예, 조시 샤피로라 그러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 조시는 줄임말이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조슈아.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샤피로란 말이니까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분은 73년생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젊은 분이고 펜실버니아가 지금 19명의 델리게이션 그 선거인단이 있어서 여기서 이기면 승패를 좌우하는 곳인데 왜 조셰 샤피로를 부통령 후보로 안 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선거 결과는 뭐 어떤 요인인지 뭐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빅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가 사실 부통령 후보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조셰 샤피로라는 분은 누구냐면 유대계 그 이스라엘 출신. 네, 어떤 주지사인데 예. 펜실베니아에서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은 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엄청나게 연설을 잘하는 달변가에다가 예. 아주 그 깊이 있고 논리 있는 그런 연설로 유명하신 분인데 해리스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마지막 선택을 그 팀 월주로 이제 교체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성과 비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기억하실 겁니다. 8월 달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 교체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1~2주 후에 부통령을 후보자를 지명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후보 교체에 대한 또 미국 정치의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에 네.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될 거라는 희망이 강했죠. 네. 거기에서 조금 편하고 같은 나이라고 하지만 이제 티멀츠 이 부지사께서 굉장히 이렇게 시골 아저씨 같은 삼촌 그렇죠. 같은 이미지가 강하고 아마 그런 거에서 지금 판단을 좀 잘못했다. 그런데 조시 사피로가 부통일이 되면 오히려 해리스 그 후보를 압도하는 이러한 논리력과 연설력 때문에 그런 견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샤피로 나오면 오히려 대통령 후보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경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 트럼프는 JD 반스를 아주 부통령으로 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똑똑하고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또 오하이오 주에서 상원의원을 했는데 84년생이니까 한참 또 젊은 분이잖아요. 네. 근데 말도 잘하고 40세. 이 부통령 디베이트에서도 여기서 압도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부통령 디베이트 그러니까 토론 있기 전에까지는 그 제이디 벤스에 대한 어떤 색깔론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네. 덧붙여 씌우는 게 뭐냐면 그 트럼프와 똑같은 아주 그 괴짜고 그 반이민 정책, 이민 정책이나 이런 굉장히 우파적이고 그런 비판이 많아서 그러니까 호감도가 아주 안 좋게 나왔었는데 팀 월즈하고의 부통령 토론 이후에 그 호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이디 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영화가 나와 있는데 네. 힐빌리의 애가라고 아마 지금도 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 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정치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의 그 미들타운인가요? 아주 시골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마약 중독에 엄청나게 불우했고 그래서 할머니의 엄청난 교육과 어쩔 때는 강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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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할머니에서 키워진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일대 법대를 가서 성공하게 된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수저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오하이오주의 그 상원까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반 트럼프 감정 때문에 해리스 대통령을 뽑았다 하면은 해리스 대통령은 사실 미국은 연임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도 잘할 거다 해서 8년의 집권이 가능한데 네. 미국은 아무래도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지만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강한 백인 남성 지도자를 원하는 마인드가 좀 있고요. 네. 우리가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여성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이런 유리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년을 두고 볼 거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는 이번에 집권하면 4년뿐이 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나이도 있지만 미국에 여태까지 법적으로 4년에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네. 공화당의 대안이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제이드 벤스의 지금 이 인식 전환은 엄청나게 큰 공화당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이 3선까지 하고 4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건너뛰기, 징검다리로 한번 쉬고 하면 또 3선이 돼요. 예.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두 번밖에, 네. 건너뛰기를 하더라도 두 번밖에 못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4년하고 연임을 못하고 4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도 사실 지금 40세입니다. 트럼프 80세가 78인가요? 지금 예. 80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통령이 중요한데 이 부통령의 JD 반스가 84년생이고 지금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었고 이 사람도 어토니를 했죠. 그 뭐 예일대 법대를 예일대 법대를 나왔죠. 예. 아주 뛰어난 나름대로 뛰어난 친구여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참 이게 참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그 중에 재밌는 관전 포인트 하나가 두 여성분을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트럼프와 네. 지금 해리스 간에 어떤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그 두 여성분이 누구냐 제가 소개할 분이 딕 체니라고 아시죠 조지 W. 부시 정부 때 이라크 침략 전쟁을 주도했고 그때 CIA의 문서를 다 위조하고 해가지고 사실 이 악의 축으로 규정해서 9.11 테러 아무 상관없는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던 그 핵심 인물이 딕 체니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네, 부통령이었습니다. 네. 딕 체니 밑에 롬스펠드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딕 체니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딕 체니 부통령도 만나셨군요. 만나서 예. 참 내가 이라크전 반대하고 제가 이라크까지 다녀온 사람으로 딕 체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예.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많이 늙었구나 하고 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양반도
명랑없이 딸 바보더라고요. 그 리즈, 예, 리즈 첸. 아, 리즈 첸 이야기 했더니 막 너무 의정활동 잘하고 있다고. 아, 막 자기 딸 자랑을 한참 했어요. 근데 예. 그 리즈 첸이 금방 말, 본 딕 첸이의 딸 리즈 첸이가 연방 그 하원원을 3선인가 했고 이번에 못 하셨죠. 근데 이분이 네. 공화당인데 지금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여줄 털시 가바드라는 민주당 그 연방 하원 출신은 또 탈당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서 이 두 여성이 상당히 좀 대비돼요. 그래서 먼저 리즈 체니, 네.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 의원의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 영상을 보겠습니다. I tell you I have never voted for a Democrat, but this year 아, I am proud to ask my fellow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I know that she loves our country, 아, and I know 그러면은, that she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아, 모든 as a conservative, 자기는 as a patriot, as a mother, 엄마로서, as someone who reveres our Constitution, 아, 우리의, I am honored to join her in this urgent cause. 아,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그 이유가 1월 6일날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 미국 캐피탈 힐, 미국 의사는 점관 그 사태를 말합니다. 1월 6일. 아, 매우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이 적 아버지가 안타버리다 끌고 가기에 이 사람은 이 위대한 나라를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의 약점이 그 지난번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지금도 스톨른, 도둑질 당했다, 부정선거다 주장하면서 네. 1월 6일 의사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 점거해서 사람이 죽고 막 거의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어떤 국가 반역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대선 불복 사태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네. 이 승리를 연기시킬 승리선을 연기시려고 그리고 펜스 부통령한테 압력을 넣었더니 펜스 부통령이 그걸 거절하고 막 이런 예. 불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024년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 흔쾌히 승복한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들었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매우 약점이고 그래서 이 트럼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뭐 네. 히틀러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바이든 쪽을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서로 간에 지금 극단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재밌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이라크전을 주도했던 그 보수의 핵심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가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에 대한 반대로서 털시 가바다라는 하와이 출신 연방 하원 2020년 대선 경선 때 대선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와 같이 경선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 한번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주실랍니까? 사진을 저와 제가 이분이 이제 연방 하원 시절에 하와이를 방문해서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81년생이고 젊은 분입니다. 근데 사모아 출신이고요. 또 이 군인으로서 이라크전에도 파병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최연소 21살 때 하와이 주 의원이 됐다가 나중에 연방 하원이 돼서 대선에 출마했던 분인데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씨가 봐도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트럼프가 소개하는 겁니다. 기니까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예, 2020 Democratic Congresswom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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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emocratic Cong
모습이고요. 그게 저게 이제 사실 어제 네. 어제 그 조지아에서 영상 있었던 영상인데 이 터시가 보니까 발음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한 장관으로 입각하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외교안보 쪽에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 나 한반도 평화법안이 된다면 저분이 국무장관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연설 들어보시면 굉장히 예. 알로하 이제 하와이 출신 평화주의자의 자기는 2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민주당은 완전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in this election today. When you look at the party of Kamala Harris, for example,
She is anti-freedom. She is pro-censorship. 감시를 하고 뭐라 언론 하나가 국경 문제에 올려 있고 프로오라 전쟁을 좋아하고 shamelessly embrace the endorsement support of warmongers like Dick Cheney. 멍거란 말이 이제 전쟁 광이란 말이 워멍거스를 껴안고 있다. 그러니까 리즈 체니가 돕고 있는 걸 지금 기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복합체의 대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고 있고 피스를 언급하잖아요. 프레지던트 트럼프 has pledged to end wars. 전쟁을 끝내겠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 저기 계속 지금 톨시 가바드가 왜 리즌 화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딕 체니 민주당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You'll see how they have weaponized the federal government. They have weaponized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y have done everything possible to try to silence him, to try to remove him from the ballot. So we the people don't even have the choice to who we want to vote for. Why have they done this? Because this man has the courage.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길니까요. 일단 핵심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저걸 보시더라도 웨퍼나이즈, 무기화시키고 연방정부와 리갈 시스템을 이야기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유사한 면이 우리가 비판하는 것과 좀 유사하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는 이재명 대표나 송경길처럼 지금 집중적으로 검찰에 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좀 비슷한데 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 좀 그러니까 소개해 주시죠. 그 한국의 또 진보 민주주의 진영, 또 트럼프의 어떤 민주주의 파괴의 모습,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 기업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그 범죄 그 혐의들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이제 큰 비판과 감정이 안 좋은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을 거다라는 이제 겉모습 때문에 그런 행하는 그 어피어런스와 그 행위 양식 때문에 그런데 사실 완전히 틀리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을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 법무부 해체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 사법권의 정치, 사법권을 이용해서 그거를 무기화해서 정치인을 탄압하는 거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그래서 저번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언론 검열을 하고 또 이제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말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정치인을 자꾸 기소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조사받으러 다니고 사법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그 과정과 절차를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자가 오히려 이쪽이다라는 논리를 펴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이 사법부의 정치 이 행위 방해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요. 지금 91개 항목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4개 중대범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결은 틀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와 우리 송영길 대표님에 대한 엄청난 연빈의 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 올해 7월 13일 날 그 저쪽에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지 않았으면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네. 그 버틀러, 펜실바니아 버틀러에서 총기 피습 사건이 있었죠. 9월 15일 날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저격범이 네. 200m 앞에서 저격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경호원들이 그걸 발견해서 사전 사격을 하는 바람에 살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올 1월에 죽을 뻔했죠. 그리고 또 우리 송 대표님도 또 지금 계속 불려다니잖아요. 수사에. 그래서 저번 4월에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총선인가요? 그때 제대로 이 지원 유세를 못 다닌 거로 저희들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송영 대표님은 아니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으셨나요? 뭐 하셨나 했는데 보석도 허가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이 민주주의 정상적인 국민과의 접촉과 국민과의 소통과 이 연결 속에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과정들을 해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안 맞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 자꾸 그 이 북한과의 대결들을 찾는데 뭐 대북전단 문제도 해결 못해서 오물풍선이 날아다니지요. 지금은 정말 북한도 뭐 잘하고 있다고 보진 않지만 뭐 진짜 한반도의 위기다라고 아까 그 비디오에서
미국의 그 언론들이 보도하듯이 이제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인 위기, 제3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집권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나올 수 있다. 네. 자기가 집권하면 즉각적으로 전쟁을 막겠다. 완전히 틀리죠. 네.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하고 가끔은 무기도 지원, 무기가 뭐냐면 이거는 관세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 관세나 이런 무역적인 정책, 그리고 외교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막겠다는 건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틀릴 거다. 또 하나는 제가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나치게 밀어붙인 한미일 군사동맹. 예. 또 심지어 정말 우리나라를 이 보수 지목이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이 어떻게 자위다가 여기를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아버님은 일본군이 단 하나라도 땅을 밟는다면 그 늙은 신대도 총을 들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네.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또 너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때 문 대통령이 가는 길목길목마다 워싱턴을 갔다 오면 그 다음 날 또 가서 아베가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뭘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가서 일본의 납치자 문제 얘기하고 북한하고 협의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일본은 미국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일 수교를 해라. 네. 우리도 북미 대화를 시작하겠다 하면 바로 들을 그 네. 말을 들을 나라가 또 일본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켜서 한반도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를 반성하고 글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임파서블 불가능하고 임파서블하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쫓아낼 수밖에 갈등이 생길 거다.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만약에 다시 된다면 예. 우리 세계사에 기하는 것은 뭐냐? 사실상 이 남북의 분단과 지금 이 우리의 냉전 구조는 미국의 책임도 크잖아요. 일본 책임도 크고 그렇습니다. 물론 소련 조국도 네.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냉전의 잔재를 걷어내서 남북한의 관계를 풀어내고 통일의 그런 문을 연다면 정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해도 그렇습니다. 아깝지 않은 그런 역사적 예. 의미를 남긴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부동산 개발업자지 군산복합체 출신은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군산복합체를 그러니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지금 재벌 중에 카멜라 헤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마존, JP 모간이라든지 이제 빌 네. 게이츠는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후 변화 문제 예민해서 어제 5천억 예, 빌 게이츠 부인이 뭐 이제 예, 뭐 했죠. 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예 올인해서 지금 예. 트럼프를 도우고 있어요. 전 근데 나는 나도 테일러 스위프트 팬인데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개적으로 카메라를 지지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가요? 왜 이게 참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 선언했을 때 네. 이거 카메라가 완전히 휩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오래 못 갔죠 그게 효과가 못 갔습니다. 의외인데요. 사실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뿐만이 아니라 뭐 조지 글루니라든가 그렇죠. 또 누구죠? 뭐 아주 유명한 그 연예인들, 예, 배우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해리스를 많이 예. 지지하죠. 원래 네. 연예인이라는 게 셀러브레이시라는 게 사실 자유분방한 당을 좀 더 자유와 또 이런 거를 그 규제 완화와 이런 거를 좀 하는 걸 추진하는데 저도 놀란 게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 일론 머스크의 힘이 더 크구나. 네. 그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간에 왜 정치적인 이런 입장을 이렇게 내는지는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한 게 있지만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워낙 정치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나사와 협력하고 미국의 국방부 모든 데가 일론 머스크랑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로켓 개발이라든가 우주 개발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 문제. 혹자는 이러죠. 테슬라가 저기 전기차 보조금 안 주면 완전히 그 망하게 생겼는데 왜 저러지? 또 어떤 자 이래요? 전기차는 이미 중국의 기술이 따라와서 희망이 없고 자율주행차가 중요한데 자율주행차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뭐 의견도 분분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 트럼프를 지지해 준 거는 트럼프로서는 엄청난 원군을 얻었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
만약에 트럼프 떨어지면 자기 감옥 간다고 막 그게 너스레를 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저기 뭐죠? 로또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하루에 100만 달러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국민 추첨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잖아. 이거 한국 같으면 당장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교도소 앞으로 15일 동안 1,500만 달러를 쏘겠다는데 하루에 100만 달러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얼마? 13억씩이죠. 그러니까. 13억 한.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은요 PEC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예, 그렇죠. PEC의 Political Action Committee인데 그거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거를 지지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와 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누구를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 지지한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수정헌법 1조 2조 하나는 언론 자유 하나는 총기 소유인데요 특히 언론 자유 부분을 두각시키고 싶어서 해요 이분이 X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언론의 문제로 이분도 탄압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꿨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X로 바뀐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도 제재당했죠.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것도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요. 미국은요. 명예훼손죄도 없어요. 네. 정치인들은 어떤 비난과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명예훼손죄라는 게 훼손죄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좀 더 이제 이 민주당 정권에서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 KPEC 미국 그 코리아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 이 미국 우리 미주 민주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최강철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딥톡 심층 대화 두 번째 코너 미국 대선에 대한 그 분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곧 거의 이제 대선이 거의 코앞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때 한 번 더 3부 논의를 하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그때는 아마 트럼프 당선이 가시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 뭐 비트코인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미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놔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많이 폭등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만 어찌됐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파병 문제나 우리 한반도에 지금 100억 달러를 요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방위비 분담 문제 13조 정도 13조 정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 북미 간의 직접 대화의 가능성 속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고립될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좀 마무리 말씀하시고 3부에서도 뵙도록 하죠. 예, 저희가 사실 안 다른 게 우리 한국계 의원들이 많이 출마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입장이 어떻고 한국인들의 미국에서의 정치력 향상은 날이 갈수록 괄목성장하고 지금 현재 세 분의 연방하원 의원과 한 명의 상원 의원 지금 현재 네 명의 연방하원인데요. 그중에 한 분 앤디 김 의원이 지금 뉴저지주 연방 상원을 도전하고 있는데 당선 확률이 지금 한 5% 6% 차이로 공화당 의원을 앞서고 있고 뉴저지주는 워낙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당선 확률은 뭐 90%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가장 진짜 축하해야 될 일이 대한민국 재미동포 역사 처음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방 상원의원에 진입하는 아마 쾌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구나 근데 이분이 대단히 우리 한반도 평화법안에 서명한 의원이고 주도적이신 분이죠. 뭐 우리 주영철 대표가 소개해서 제가 수차례 만나고 워싱턴 갈 때마다 만나서 소통하고 있는 분인데 너무 참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어떤 그 문제와 함께 이제 한반도 평화의 어떤 돌파구를 뚫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2부 걸쳐서 최광철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로 이제 비스마르크가 철의제상 그 프로이센의 철의제상 비스마르크가 정치가 인물은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가 그 하노이 회담을 성공시켜서 존 볼턴을 좀 배제시키고 플랜 B라도 만들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실패한 바람에 지금 최악의 남북관계로 지금 돼버렸거든요.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이 보이는 순간이 올 것인지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방안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
제 3부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주황철 미국 돌아가시기 전에 귀한 분이 한국의 체류 동안에 한 번 더 모시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한번 말씀.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펼쳐나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비록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지 못했지만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열어주시고 또 38선의 휴전선에 북한 땅을 밟았듯이 우리 문 대통령이 걸어가신 그 길은 또 새로운 역사에 큰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성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몫이 또 다 있는 거고요.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퇴임하시기 전에 JTBC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제 퇴임 대통령으로서 조용히 또 차기 정권을 돕지만 한반도 평화 이슈에 있어서는 절대 백업하지 않고 나서겠다. 지금 미국 정계에서도요. 한국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의 최고 상징적인 인물은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영길 대표님도 이제 미의회에 좀 더 많이 오셔서 정말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북미 문제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미주 동포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 각자가 트럼프 대통령, 해리스 대통령, 부통령 다 후보 선호도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냐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연방의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지금은 우리의 한인 정치력 향상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적극 유권자 등록 이제 끝났겠지만 투표 참여하시고 또 지역구의 연방의원들에게 또 대통령 후보 캠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면 난 지지를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PEC 회원 여러분, 재미동포 여러분, 미국 대선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발전, 한미동맹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왕!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회신 변경 시 추가의 대 추월입니다. 인터넷 비교왕 후에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왕 가입 후 30만원의 변동인 거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왕! 예.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